이번 퓨처 제트 스펙트라 팩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역대 퓨마 축구화 중 가장 예쁜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얀색이나 검정색의 깔끔한 축구화와 형형색색 튀는 축구화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 퓨처 제트 스펙트라 팩은 그 둘을 적절히 섞어서 역대급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착용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만 풀어놓는다면 발등의 니트가 잘 늘어나기 때문에 발이 쉽게 들어가 신기가 편했습니다. 발등에 적용된 퓨전핏 플러스 기술과 에보니트 프로 기술이 적당한 압박감으로 발을 편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등의 밴드 부분에는 끈이 딱 두 줄만 지나가는데 이 부분 덕분에 발이 헐렁이지도 않고 끈 때문에 발이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퓨처 Z1.1 모델은 끈 없는 축구화와 끈 있는 축구화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축구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착용하고 코디네이션 훈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길이가 짧지 않은 인조잔디 구장에서 진행하였는데 접지력, 안정성 부분에서 모두 좋았습니다. FG 스터드의 경우는 인조잔디에서 착용 시 스터드가 높아 발목이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MG 스터드는 스터드의 개수도 많고 높이도 낮기 때문에 발목 안정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스터드 높이가 낮아서 짧지 않은 인조잔디에서는 미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시다시피 전혀 미끌리지 않고 방향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된 기술이 바로 어퍼에 적용된 그립 컨트롤 프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가지 드리블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어퍼의 끈적한 코팅인 그립 컨트롤 프로 기술이 드리블 시에 도움을 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력의 변화를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드리블 시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전작 넷핏 4.1에도 적용이 되었었는데 4.2와 4.1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립 컨트롤 프로가 적용된 4.1 모델이 드리블 시에 확연히 좋았던 점을 생각해 보면 같은 기술이 적용된 이번 퓨처 Z 모델도 볼 컨트롤 시에 확실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슈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발등 부분에 니트 부분이 넓게 포진되어 있어 발등이 아프거나 힘이 안 실린다는 리뷰를 봤었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을 느끼진 못하였고 오히려 발등 부분에 정확한 킥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마차기 시에는 그립 컨트롤 프로 덕분인지 괜찮은 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 시에 어퍼에서 확실한 마찰력을 보였고 그 덕분에 큰 오차 없이 가마찰 수 있었습니다. 킥을 할 때에도 불편한 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풋사라에 비해 앞코가 두껍지 않아서 킥을 찰 때 발을 깊숙이 넣을 수 있었고 큰 오차 없이 공을 원하는 위치로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285 사이즈입니다. 저는 축구화를 여유있게 신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평소 꽉 맞는 280 사이즈가 아닌 여유있는 285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딱 맞게 신고 싶으시면 정 사이즈 신으시면 될 것 같고
여유있게 신고 싶으시면 반사이즈 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축구화들에 비해 길이감이 긴 느낌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이즈를 다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푸마 푸처 Z 1.1MG 리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축구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조잔디에 가장 적합한 푸마의 MG 스터드. 축구를 할 때마다 스터드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 푸마의 MG 스터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신어보며 리뷰 유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